반갑습니다. 313번 문제. 계획 속에서 밑을 크게 보자. 밑을. 뭘 크게 보자? 밑을. 그럼 보겠습니다. X값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이 포함되고 3이 포함된 그 사이 값이네. 그때 함수 Y는 밑이 1보다 크네. 우리 친구들. 증가함수구나. 그렇지 우리 친구들. 그럼 이놈의 계획을 그리면 이렇게 되네. 증가함수야. 그때 X는 A에서 그렇지? 최대값 B를 갔는데 이 두 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네 우리 친구들. 그럼 시나리오를 짜보자. 밑이 2니까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우리 친구들. 그래 안 그래? 그럼 이 지수가 큰 값이 이 지수의 최대값이 이 함수값의 최대값이 되겠지 우리 친구들. 그래 안 그래? 됐니 우리 친구들? 증가함수니까 그렇지. 이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큰 값을 가지겠죠 우리 친구들. 그러면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자.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최대값. 표준형 그림의 x 빼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 x가 2일 때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3이야. 근데 이 값이 최대값을 가져야죠 우리 친구들.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이네 x.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그렇지. 3이 우리 친구들. 그럼 이렇게 되죠 우리 친구들.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놈이 최대값을 갖겠죠 우리 친구들.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렇지. 33분이니까 6이 되지. 그래서 이 값은 6이 돼. 바로 2의 6승이죠 우리 친구들. 최대값은 2의 6승. 서로 더하라고 했었지. 그럼 2의 6승은 64 우리 친구들 빼기 1이지 우리 친구들. 답은 63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놈이 최대값이 6이 돼. 그래서 2의 6승이니까 최대값 64가 되는 거예요. 됐나요 우리 친구들? 예.